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 10월 7일인데요. 지금 사실 조지아의 일기상으로는 날씨가 좋아야지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가 지금에서 햇살이 좋아야 당도가 많이 올라서 올해 와인도 맛있고 또 포도 수확도 많고 이런데 지금 벌써 거의 9일 가까이 날씨가 계속 비가 오고 흐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는 오지 않고 있지만 흐려져 있거든요. 조지아는 한국에서 쌀을 수매하듯이 이 농부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도 농장에서 와인을 국가에서 수매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키로에 0.5 테트리,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라리라는 단위가 있고, 그러니까 1라리가 한국에 약 400원이거든요. 그럼 50 테트리 그러면 200원입니다. 200원. 그래서 그 200원, 100원 가지고 포도 수매해서 엄청난 정부와 협상을 하고 막자 데모도 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지금 올해 포도 농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 이제 포도 수확을 앞두고, 보통 10월 셋째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해서 11월 안에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와인이라 그러는 그 건포도 정도 되는 와인을 만드는, 그건 이제 고가의 와인이죠. 그거는 이제 서리가 내릴 때 이상까지도 내비두지만, 나머지는 지금 이제 포도 수확을 10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아주 엄청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수확을 못 하고 있어서 농부들의 시름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세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금 미하일 사카시빌리라는, 먼저 조지아 대통령이 조지아에 입국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부정부패로 인하여 반이 교도소에 이미 갔고, 그리고 또 반은 우크라이나로 도망갔고, 그런데 미하일 사카시빌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도망가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도 하고, 최근에는 무슨 31살 먹은 우크라이나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 본처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입국돼 있다가 이제 그 10월 2일 날 있었던 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줘서, 거기가 이제 유럽연합당 뭐 이런 식의 이름인데, UNM이라고 합니다. UNM이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모종의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그러다가 1일 날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루스탑이라는 주 트빌리시에서 약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많은 데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트빌리시 이제 루스타벨리라는 메인 대로, 국회의사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를 하겠다, 시위 뭐 발표도 하고 야당이. 그다음에 뭐또 그리고 또50% 이상 지자체들이 50% 이상 대부분이 못 받아서 10월 30일 날 다시 또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거기에 코로나 또 확진자가 지금 다시 2,500명대로 또더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천 몇백 명대로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접종률이 로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으면 로또 번호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면서 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 접종률이 좀 오르고 있었는데, 현재 또 다시 접종이 주춤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백신 접종을 안 맞으려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지금 접종률도 잘안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약간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유여행으로 조지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열댓 명 이상 자유여행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국가, 뭐 쿠웨이트, 그다음에 두바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도 온 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또 오신,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있고, 주변 국가에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와서 좀 투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난또 기후도 또 오늘 요즘 또 날씨도 안 좋고, 그리고 거기에 또 시위까지 있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만들어 놓은 계정을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뭐 막상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것도 뭐뭔 장비를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는 또이 장비를 구하기도 또 어렵고 이래서. 그래도 또, 예, 뭐, 코로나 전국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또막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뭐, 유튜브를 해서 뭐, 돈번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그 조회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 4개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주변에 아시는 이런 분들보다, 제가 구독자 수라든지, 또는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너무 이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저희 이제 800명 넘어서, 이게 이제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1000명, 일단 1000명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무슨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그때서부터 또할수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어플들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건 이제 1000명이 넘어야만 무슨 게시판도 이용을 하고. 왜냐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이제 라이브에 대한 요청들도 있으신데, 그러면 제가, 이 공지를 올려야지 들어오죠. 뭐 라이브 저 혼자,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저 혼자네요. 그러면 라이브를 한번 하긴 해야 되겠네요. 뭐 제가 이렇게 혼자 하나, 라이브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혼자 떠드나, 똑같이 제 얼굴을 보고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지,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1000명이 구독자는 뭐,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 시간. 이 시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4000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뭐, 한 3000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 오시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제 방문자들과 연령층과 남자, 여자, 여부, 그 다음에 어느 국가에서 보는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40대 이상에서 65세, 그러니까 65세까지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거의 한 70%의 구독자가 그분들이고, 남자 구독자가 90%입니다. 제가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인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 물론 이제 안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해외 이민이나 해외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에 관련된 내용도 올리면, 그건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데, 무슨 이런 얘기, 조지아에 뭐한달 살기 얘기, 이민 얘기. 이런 얘기하면 또 궁금증이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은퇴 이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솔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조지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에 조지아에 오게 되었을 때는 조지아에 비즈니스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에 1988년, 예, 제가 86년에 이제 군제대를 하고, 8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88년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다가, 93년도,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내가 무슨 뭐, 계속 있어서 임원이 될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제 능력이 뭐, 이 현대자동차에 오래 남아서 살아남을 수 있나, 뭐, 그게 이제 다 사실 임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또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고와 인맥과 뭐, 사실 뭐, 기업에서 별을 단다는 거는 뭐,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국은 나중에 내가 뭐, 정년퇴직하게 되고, 이러면 뭐, 그러느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을 배워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감이 이제 제가 91년도에 결혼을 하고 93년도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현대자동차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처음 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당, 평촌, 삼본, 일산, 일기 신도시라 그러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상권 개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 회사죠. 컨설팅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구성, 뭐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집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 2층에는 뭐 약국, 뭐 1층엔 짜장면집, 뭐 분식점, 이런 상업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머천다이징이라고도 하는데 상품 구성하는 거, 뭐 이런 컨설팅, 그리고 이제 또 땅을 사는 거, 그다음 이제 분양 업무, 그다음에 홍보, 이런 이제 업무들을 97년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 난 이후에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도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망했죠. 한국의 그 당시에 컨설팅 회사들이 하면 사실 분양대행 일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은 건설회사들이 용역은 많이 줘요.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재래시장 개발 사업에 대한 의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가서 땅 가격이 얼마인지 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뭘 올리면 되겠는지 뭐 매춘 구조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상가 분양 평수는 몇 평으로 나누면 되고 누가 주고 계획 책인지 이런 거를 전부 조사해서 보고서를 진짜 몇백 페이지짜리를 올리는데 돈을 안 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한국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의 그 컨설팅에 대한 비를 안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대행이라도 주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운행 사업을 뭐 제가 해서 해봤는데 뭐 사업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뭐 상가 분양권도 따보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거에 대한 뭐 보고서도 많이 내봤지만 결국적으로는 그게 돈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워지면서 건설회사 이제 제안이 와서 건설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주택사업부 그러니까 개발 사업, 그러니까 주택 사업부죠. 그래서 아파트 수주,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분양,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이제 뭐 인허가 받아야 되는 관공서 업무, 그리고 그러니까 술상무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모델하우스도 관리하고, 이러면서 2003년까지 건설회사 뭐 큰 대건설 회사는 아니고요, 중견 건설에서 이제 임원하고. 그다음에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는 제가 이제 건설회사 작은 뭐 규모의 건설회사였지만 수주를 제가 1000억 가까이 했었는데 아파트 공사만 한 10개 이상 수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주해서 준공시키고 입주시키면 10 현장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으로 있다가 2003년에 이제 제가 이제 개발 회사를 직접 차려서 안양 그다음에 뭐 하남 부산 그다음 오산 이런데 이제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오고 그다음에 또 한국의 이제 분양 현황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 저희 또 시공사가 부도나고 이러면서 사실은 시공사가 부도나면 시행사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제 모두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주택보증으로 다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지아에 남아서 한국에서 가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지아에 있는 이 사업지 내가 투자 그 당시에 이제 850만 불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거를 지켜서 여기서 내가 한국에서 잃은 거를 제기를 할 거냐 이렇게 결론 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사실 거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님들도 다 많이 부도나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전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현대자동차에도 있었으니까 우리 왕 회장님, 정종 회장님께서 현대건설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책도 많이 봐서 그럼 여기서 조지아에서 대표적인 건설 회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사실 이런 포부를 갖고 조지아에서 남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2008년서부터 진짜 저의 모든 전 재산 을 다 쏟아부어서 사업을 했지만 2010년 돼서 이제 알고 봤더니 사기였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직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전직 국정원 차장 국정원장 차장이니까 바로 국정원장 밑에 그 다음에 한국으로 따지면 국정원이 여기 이제 KGB 같은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만이 관여됐는지를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재투자한 거에 대부분은 그 당시에 티빌리시 시장,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 샤카시빌리라는 그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 거의 많은 돈을 가졌더라고요. 이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3년간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소송하면서 조지아 정부에서 제가 소송한 당사자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뭐 경호원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뭐 라이스 장관 뭐 조지 부시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경호했던 소드라는 스페셜 오가니자치 디페터먼트라는 조지아의 FBI 지금은 이제 크리미널 폴리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권총 잡고 24시간 저를 경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돈 되는 건다 지고, 돈못 받는 것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뭐, 나에게 돈을 받지만, 사실은 정보를 다 상대방에게 다 줍니다. 왜냐면 여기는 나는 떠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재판에서, 제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에서, 물론 제가, 그, 제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투자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돈을 제가 빼달렸다, 어쨌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또 조사를 받고, 조지아에서도 조사를 받고, 그래서 소송했던 모든 자료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2013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조지아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당시에 뭐 제가 나름대로 사업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사업, 그러니까 사실 해외 부동산을 들고 다니는 대부분의 한국의 브로커들이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많은 나라들, 뭐 두바이도 있었고 많이 들고 왔었는데 대부분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업계가 아마 사기꾼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넘게 뭐 진짜 밑바닥서부터 개발 사업, 그다음 뭐 주택 사업 이런 거를 다 바닥 처음 시장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준공 내는 것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최고의 실무자고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서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해외는 일단은 언어가 안 되고 그러면 제 생각과 이 듣는 말과 이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위기는 다 압니다. 아, 이 분위기가 형, 이게 사기 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뭐 조지아 법은 이렇다. 이게 원래 이러는 거다. 이러면, 와, 그거 참. 그러다 보니까 뭐, 한발 당구게 되고, 두발 당구게 되고. 그리고 사실, 오게 된 것도, 처음에는 한 뭐, 2억만 대라. 그러면, 지분의 뭐, 20%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뭐그 시행 관련해서 뭐 뭐죠 뭐 대장동 뭐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시행사들이 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금융권에서 사실은 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좀더 많이 막혔지만 저 때만 해도 일단 저축은행 또는 증권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1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서 그걸로 제가 이제 일부 뭐 사놓은 땅이라든지 추진했던 비용, 그래서 그걸로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땅 완전 확보 계약이 끝나면 2금융권에서 그러니까 1금융권,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이 이런 데서 다시 돈을 더 받아서 이 돈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시공사가 증포증 쓰고, 이런 구도로, 이게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도 역시 뭐, 저희가 이제 은행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 저한테 제안이 와서 야 이걸 투자해봐라 박철호 막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1억을 했다가 3억을 했다가 이제 10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물론 이제 뭐 저의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뭐 모든 거다 제피고 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투자하고 결국 집사람이랑 2010년에 오게 된 것도 슬픈 얘기지만. 경매로 다 이제 아파트 다 넘어가고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안 했으면
그 당시 아파트가 이제 네 채가 있었는데, 목동에 하나, 다섯 채가 있었네요. 목동에 하나, 성내동, 아, 그 다음에 용인에 이제 세 채가 있었는데, 평형 때도 34평이 두 개, 그 다음에 45평, 55평, 아, 아니네요. 35평 두 개, 그리고 55평 하나, 65평 하나, 80평짜리 이렇게 이제 세 채를 이제 제가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재산도 사업한다고 이제 다 날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와서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여기도 이제 사기여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죠. 제가 이민 얘기를 하면서 왜이 얘기를 이렇게 자꾸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렇게 해외 생활은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후진국이죠.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똑똑하고,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하죠. 최고입니다, 한국 사람. 스마트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물론 이제 사기꾼들도 다 있지만. 근데 여기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그러죠. 뭐, 아, 이제 바닥이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겠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운동이가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더 잃을까? 그런데 더 잃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진짜 깊은 운동이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서, 한국에서야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민의 어려움을, 이민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를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2008년에 이제 그렇게 돈을 다 투자하고, 2008년서부터 이제 제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한국에 사무실이 있었지만 뭐또 사무실 운영하는 돈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2010년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집사람이랑 이제 애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누나 돈, 엄마 돈, 뭐 모든 돈을 사실은 다쓴 거거든요. 중소기업인이 사업을 망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까지 다 끌어당해서 쓰기 때문에. 왜? 요번만 잘 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오리를 해서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도 워낙 건설 회사들, 제가 알던 뭐 건설 회사들 이제 대부분 뭐다 부도들이 나서, 그리고 또 건설 회사에 있던 뭐 친구들, 임원했던 친구들도 다 그만두고, 뭐 하냐 그럼 뭐 장어집에서 뭐 장어 군다, 또뭐 하냐 그럼 뭐 아파트 경비한다, 그뭐 하냐 그랬더니 무슨 뭐또 대부분 무슨 뭐 사업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먹고. 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도 할 것도 없겠구나. 이제 그래서 그냥 조지아에 더 정착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조지아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막 이제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뭐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뭐 이제 사실 카카오톡이랑 이런 것도 못 쓰니까, 이제 2010년 막 이럴 때 주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이제 메일을 이제 보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올 때뭐 선배, 후배, 뭐 친구들, 뭐 아시는 분들이 진짜 뭐 돈을 걷어서 주셔서, 그 돈으로 또 사는데, 그 돈을 또 이놈들이 진짜 사기를 쳐서 현지인한테 또 사기 당하고, 뭐 갖고 있던 차도 또 사기 당해서 뺏기고. 이게 이제 언어나 이런 문화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그다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또 이제 도움을 이제 보내는데, 이제 한국 계좌가 뭐 다른 분 이름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또뭐 보이시 피싱이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이게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 이제 뭐 진짜 뭐한달한 달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인터내셔널 스쿨을 뭐그 학교도 고맙죠. 사실 입학금만 내고 3년을 그냥 공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재판하고 있는 거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제 잘 되면 등록금을 이제 학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기다려 줬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못 나서 아들이 이제 학교를 중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서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 서류를 안 해줘서 결국은 학년을 3학년씩 다 아이들이 다 꿇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다행히도 조지아에서 이제 한국어를 못 조지아어를 못하면 조지아 국립학교를 못 가는데 우리 애들이 또 다행히 이제 조지아를 또몇년 동안 또 이렇게 재외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아예 그냥 초등학교 1학년으로 3학년이 돼야 되는데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학년을 3학년씩 낮춰서 들어갔는데 당시 이제 학교에서 조지아어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월반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제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해줘서 다 자기 학년을 찾았고 우리 둘째만 이제 결국 이제 2학년만 월반을 하고. 1학년을 이제 아직 월반을 못했죠. 그때는 정말 뭐 사실 어떻게 죽는 게잘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남아 있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은 우리 집사람은 뭐 사실 저만 보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벌이도 안 되고 한국에 가서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같이 죽을까? 같이 죽는 방법을 하는데 같이 못 죽겠더라고요, 차마. 그래서 다 죽이고, 나도 가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교통비가 200원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또안 내요, 학생들은.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아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진짜 피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가장의 역할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너무 살고 싶은 마음보다 삶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깊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지만 보니까 모든 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또뭐 하면 또 누가 와서 갑자기 뭐이 투어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투어를 또 조금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푼두푼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 뭐 사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나이 때 그러니까 뭐 82학번, 83학번, 뭐 84학번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물론 제 친구들도 한국에 갔더니 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회사 대기업 있던 애들도 다 그만두고 대부분 뭐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에 가면 뭐그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가 원래 경비였던 경비, 박사였던 경비, 교수였던 경비, 교장이었던 경비, 뭐 자기 같은 임원이었던 경비. 그래서 60 넘으면 경비원밖에 할게 없다고 그나마 일자리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라도 일한다고. 자영업을 하던 친구들, 뭐 학원을 했든지, 뭐 저와 같이 개발 사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뭐또 실패를 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자영업은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은퇴 없이 있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있었던 대기업에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호프집에 있다가 망하고, 장어집에 있다 망하고, 뭐 대부분이 뭔가 사업을 뭐 분양대행사 같은 거 했다가 망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조지아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계속 제가 이제 현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오겠다. 한국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죠. 한국은 진짜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막상 해외에 살아보도 그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이겨주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이 또
구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뭐 미국 이민 간다. 예, 미국 이민 가는데 이제 비자 받죠. 미국 이민 뭐 이포 비자, 무슨 비자, 뭐 투자 비자들. 그 뭐 장사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래서 결국 뭐 치킨집, 체인점 해서 운영을 해서 계속 월급을 줘야지만 비자가 연장돼서 결국 영주권을 받던 친구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월급만 주는 거거든요. 자기는 한 푼도 못 벌고 물론 장사가 아주 대박 나도록 잘 되면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은 급여 주다가 그냥 잘못하면 그마저도 사업을 접어서 비자를 못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비싸죠. 생활비 뭐 미국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가 싸다, 뭐 아울렛 이런 데 싸다. 그거는 그냥 싼 물건 사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 10불이다 옷이 그럼 거기 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면 10불이 아니고 식당 가면 음식값에 봉사료 서비스 그러니까 팁이죠. 팁 15% 20% 그러면 기존 물가도 비싼데다 그렇게 보니까 뭐 또 보험료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뭐 생활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내가 동남아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또 동남아에 가고 근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동남아에서 가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 당했던 한인이 그걸 갖고 있다가 온 한인한테 사기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인들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뭐 또 많이 도망가고 동남아 많이 도망가는데 최근에 또 조지아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조지아가 360일 무비자다 보니까 여기서도 인터폴에 한 두 명 잡혀서 뭐 또 문제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민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냥 벌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뭐 부동산 값이 워낙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 집 한 채 있으면 뭐 대출 받아서 사실은 사업을 안 하는 게 이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데 오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집에서 밥 해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살면 뭐 진짜 돈 그렇게 생활비 많이 안 듭니다. 또 생활비가 어디에서 제일 안 드냐? 경조사비가 안 나가가지고 안 듭니다.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일단 경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골프에 뭐에 모임이 많죠. 진짜 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미팅이 많으면 조찬까지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야, 골프도 뭐 18홀만 하나요? 36홀 하죠? 36홀만 하나요? 72홀도 하죠? 그러면 뭐 진짜 룸사롱에 가서 방 3개 잡아놓고 접대하고 일식집 가면 뭐 유닭가 뭐 남촌 강남에 있는 이런 데 가서 진짜 막 방 몇 개씩 잡아놓고 다니고 진짜 엄청나게 그렇게 살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 처음에 한가해서 이게 또 이게 못 견딥니다. 너무 한가하거든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가? 왜 아무도 나랑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은 많거든요. 저 해외에 뭐 다 정상적인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상한 한인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물론 이제 그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뭐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만나서 꼴뵈기 싫은 놈은 안 봐도 되지만 이런 해외의 좁은 사회에 살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주 힘들거든요.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뭐 하면 뭐 그냥 그리고 이 뭐 뻥튀기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최근에 1억을
뭐 사기당했네, 뭐를 했네, 뭐돈 빌려주고 못 받았네. 이게 동남아에서도만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조지아 지금 내에서도 한인이 뭐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이제 높은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뭐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런 일들 또 해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사람 안 만나고 저는 거의 사람을 거의 잘안 만납니다. 제가 이제 13년 있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 자체가 도움 받고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이게 찍으면서 그냥 저 없이 그냥 영상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뭐 한국에 저를 팔고 다니면서 조지아에 투자를 해라 뭐 해라 이러면서 또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비드라고 그러면서.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에 오시면 사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 사업이라든지 뭘 해보겠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부동산 투기에 여기 사보겠다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 부동산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부동산 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부동산 사면 안 되냐 그러냐? 부동산을 여기서 살려면 어떤 부동산을 사셔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희소성을 얘기하는데 조지아에는 다한 동짜리밖에 없어요. 아파트들이. 그럼 그한 동짜리가 나중에 가서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다 죽습니다. 한국에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 300세대 아파트가 대형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와 300세대, 오 아파트가 300세대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500세대가 생겼어요. 와 500세대 엄청 큰 거네. 그 다음에 1000세대 아파트가 나왔어요. 와 1000세대 아파트, 야 그럼 1000세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랬습니다. 요즘요 한국 제가 3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단지 나오잖아요. 조지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분양하는 데가 한 동짜리 이런 거 분양하는데 한 동짜리 이런 거싼거 싸다 사서 사면 그걸 뭘 하실 거냐 이거 뭘 거기서 돈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한국처럼 아파트값이 뛰겠냐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샀습니다 아파트를. 그럼 이게 한국처럼 뛰어서 4만 불 된다. 아유 무조건 사셔야죠. 2만 불만 돼도 무조건 사야죠. 2년 뒤에 예를 들어 팔아서 15,000불 13,000불만 돼도 팔아야죠. 사야죠. 그렇게 안 됩니다. 왜안 되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한동짜리들. 그리고, 조지아의 급여가 지금 10년 전이나 13년 전이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인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 급여가 기본 연봉이 3, 4천씩, 3, 4천만 원씩 돼야 뭔 대출을 받아서 사죠. 여기에 80%, 지금 조지아의 기본 소득, 예를 들어서 400불이다. 이거는요, 400불이 아니거든요. 이 400불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200불이고 잘 사는 1000불 받는 몇 퍼센트, 1000불 이상 되는 몇 퍼센트가 평균 수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400불, 500불이 나오는 거지. 실질 서민, 70% 이상에 해당되는 서민들은 지금도 급여가 200불에서 300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임대료를 내, 그 월, 급여를, 저, 이자를 내고요. 그래서 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기로 살 거니까, 1년, 뭐, 산다면, 예를 들어서 만 몇천 불인데 이거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 산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파트 15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15만 불을 주고 투자를 해야만 한 달에 1000불짜리 임대료 12,000불을 안 내시는 거지. 15만 불을 안 투자했는데 안 되냐, 안 내시냐 이거예요. 조지아에다 15만 불을 넣으면 이자가 15,000불입니다. 연.
물론 이제 그 라리로 환산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1년 뒤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팔면 아니, 은행에서 찾으면 돼요. 근데 부동산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간 살아서 12,000불의 임대료는 안 냈어요. 1,000불짜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내가 15만 불을 투자해서 아니 뭐 10만 불 투자했다 그렇게. 10만 불 투자해서 12,000불을 안 냈으니까 그럼 이 집을 10만 불에 다시 팔고 나가면 12,000불 버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사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5만 불에 팔면 어떡할 겁니까? 7만 불에 팔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조지아에 와서 13년간 산다고 저는 제 그 50평생에 한국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도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해서 한국으로 가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했지 여기서 제가 13년간을 살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다 또 저희가 우리가 이제 60 넘, 돼가고 50 넘어가 은퇴하면 건강, 병원 다닐 수 없어요. 조지아 병원 안 됩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 병원 가면 야 기본 2만 불, 3만 불 나오기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힘들고요. 안 그러면 몇천 불씩 내야 돼요, 병원비를. 저 보험비, 보험료를. 조지아도 보험료 물론 내면 되죠. 되는데 몇 개 은행, 몇 개 병원만이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 아픔에 대한 거를 영어를 해서 다시 그걸 조지아어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용어도 틀리고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하셔야 돼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가서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이래서 내가 그냥 조지아에 이민이 아니고 그냥 살아보기로 온다. 이거는 괜찮지만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진짜 어떤 기회가 돼서 무슨 사업에 어떤 게 돼서 뭐 주재원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온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내가 못 사는 나라니까 저희가 GNP 5,000불이고 우리는 뭐 몇만 불이니까 저희 가면 내가 돈벌이가 있을 것 같다. 아, 없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저같이 십몇 년 사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저도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제가 조지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래도 현지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알을 내용들을 내가 현지인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가 한국에 있으면 너무 좀 미세먼지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잠시 여기서 그냥 한 1년 살아보고 좋으면 또 더 살아보고 이러지 전부 부동산을 사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뭐 상가를 사서 임대를 놓는다. 제가 이제 바투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바투미 갔다 와서 이제 바투미 찍을 건데요. 바투미의 에어비앤비 뭐 싸죠. 5만 불, 7만 불 삽니다. 두 채, 세 채. 그럼 15만 불 주고 세 채 샀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안 나옵니다. 돈 답이. 물론 티빌리시는 그래도 낫습니다. 바투미는 7월, 8월 장사해서 12개월을 먹고 삽니다. 티빌리시는 그나마 이제 다시 여행이 풀리면 더 많이 하죠. 렌트를. 근데 한 채 가지고 돈벌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7만 불짜리 예를 들어서 렌트 논다. 그럼 7만 불 투자해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다 하면 10만 불 들어가거든요. 그럼 10만 불 해가지고 월 1,000불씩 나오냐 이거예요. 1,000불씩. 그렇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안 나오거든요. 에어비앤비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 장기 임대는 좀 더 싸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만약 계속 돌아가 한 20일씩 렌트를 온다 그러면 얘기되죠. 그래서 저는 조지아에 뭐 이제 좋은 지역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한국과 같은 한국형 아파트, 조지아 사람, 이제 지금 이제 한 군데 이제 M2라는 조지아의 이제 개발회사가 한국형 비슷한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누가 진짜 한국형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상에 차가 없고 다 지하에 대고 뭐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죠. 제가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차가 탁 들어가면은 뭐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뭐 이런 거 뭐 단지 내에 다 조성되어 있고 공원화되어 있는 이런 게 들어와서 뭐 한 단지나 두 단지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혹시 산다면. 근데 그런 단지가 없어요. 터키는 많습니다. 그런 게. 터키 이스탄불 가면 뭐 하는데 거기가 더 쌉니다. 조지아보다 부동산 임대료도 그렇고. 터키는 인구도 많습니다. 아, 조지아는 조지아의 특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뭐 티빌리시만 한 40개가 넘는 외교관 대사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NGO 단체도 있고 외국계 UN 그 다음에 나토 뭐 이런 사무실도 있고 월드뱅크 뭐 아시아개발은행 뭐 다 그런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메인 그러니까 사무실을 뭐 한 1000개 이상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도 한 100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본사를 여기다 둔 게. 왜냐하면 이제 조세 회피 비슷하게 이제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어느 분이 그거 물어보셨는데 외국에서 제가 여기 티빌리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매달 만 부씩 들어온다. 아, 세금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금융 예를 들어서 은행 여기다 돈을 넣어놨다 12%다. 그럼 12%에 12% 다 받는 겁니다. 아, 이거는 소득이 없,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야 한국에서 그냥 벌이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사시고 이러면서 아 내가 보니까 요 지역에는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하신다 모를까. 뭐 여기 몇 년 살아보고 뭐 여기 조금 살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뭐 부동산을 사라. 뭐 뭘 하면 뭐 돈벌이 된다. 안 됩니다. 저도 돈벌이를 잘 못하는데요. 뭐 제가 13년 돼서 뭐 여기 현지에 무슨 인맥이 좋다. 예. 뭐 그런 사람 있겠죠. 제가 안 만난 분이지. 제가 왜 인맥이 없겠습니까? 인맥이 돈벌이 해주지 않거든요. 제 일은 제가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인맥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어려워지면 안 도와줍니다. 잘 나가면 뭐 만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지에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대통령 차후 대통령 될 사람하고 뭐 친구라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그 무슨 사기꾼이라고. 여기 차후 대통령 없다고. 대통령제가 끝났어요. 그때 어떤 한인이 그러고 다니고 있대요. 뭐 자기가 대통령 될 사람하고 친하다고. 왜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몇만 불 투자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조지아 애들이 다 했죠. 조지아 사람들은 안 합니까? 저도 다 했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뭐 한때는 또 한식당 해보겠다고 많은 분들이 왔어요. 한식당 안 됩니다. 그거 한식당 하나 하려면 1억 5천씩 이렇게 2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해서 어떻게 돈이 한인이 200명도 안 되는데 한인이 4천명, 2천명 뭐 이렇게 된다 모르겠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제가 사업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도 제가 여기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사업을 해보지만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새총이고 여기 조지아 현지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게 기관총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시장도 작아요. 진짜 조지아 소득 수준, 티빌리시 소득 수준 높습니다. 조지아가 연간 이 국민소득인가 뭐 GNP라 그러나요? 5% 성장해요. 티빌리시 50%씩 막 성장합니다. 그거는 그게 성장하는 건지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올라가는 제가 그 자료들 다 있죠. 뭐 여기 한국하고 이제 조지아하고 지금 이제 뭐 FTA 뭐 이런 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고서도 다 만들어서 뭐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내고 또 뭐
의뢰가 오면 제가 조사서도 많이 보내드리고 하는데, 조지아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나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저는 한인 여행객이 많이 와야 제가 성장하는 거고, 아무리 900만 명의 외국인이 와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5,000명 오는 한국인이 중요한 거지, 900만 명의 외국인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물론 뭐 이제 900만 명 안에 한국인도 뭐 15,000명 들어가지만, 제가 너무 막,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해외 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밀밭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 포도밭을 해보겠다. 뭐, 아주 다양한 문의들이 옵니다. 그 대부분이요. 어렵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을 겪어보신 뒤에 하시라. 그러고 나서 내가 결론이 내렸을 때, 남이 얘기한 거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더 좋은 아이템과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을 때 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게 이민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그냥 돈을 내가 갖고 와서 뭐 어떻게 뭐 살아보고, 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지아에 오셔서, 몇달 살아보고, 좋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사실 뭐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뭐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는 내가 내 전문 분야가 이거였으니까 이 부분이 좋다. 그럼 요거를 한번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업 구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뭐 돈을 내가 가져가서 뭐 이민 생활을 해서 뭐 여기 가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남은 생을 여기서 벌어보겠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제 사실 계속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할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좋은 게 없거든요. 여기 진짜 여행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이런 게 최고지. 조지아에 와서, 뭐, 여기 또 뭐, 누가 속아가지고, 뭐, 국제 학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또 뭐, 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각자 오셔도, 또, 한인들 또 만나고 막, 이렇게 다니면, 그냥 상처만 입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가이드 협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이렇게 많은 제또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거의 똑같더라고요. 공통점이. 그래서 이게 제가 조지아에 대해서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인사회의 삶,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이거는 전 세계가 아마 똑같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사업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사업? 예, 더 어렵습니다. 뭐 치킨집이 하면 되지 않겠냐? 뭘 하면 되지 않겠냐? 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소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기 와보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막뭘 해라 뭘 해라 투자해라 그러면 그냥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는 한국에 어느 정도의 경제 여건이 되시는 분이 조지아에 와서 살아보게 하고 이렇게 그냥 물가가 또 싸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가보고 조지아라는 나라도 경험해보고 이러는 정도로 끝나야지 내 남은 사용을 여기에다 바치겠다. 한국에서 그냥 바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장시간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뭐, 몇 시대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이브를 해서 더 아주 그냥 리얼한 얘기를 더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부동산 물어보시는 분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두서없이 제 얘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 그다음에 주변에도 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